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학생 지도를 위해 상담 카드를 만들어 학생들의 각종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해 비교육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거나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 참여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알아봅니다.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 모델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학이 특허까지 기업에 개방해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정성스레 흙을 빚어 가마의 도자기를 구워내는 도의 장인들의 숨결을 만나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고 또 어제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탓에 더 춥게 느껴질 텐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6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진에는 지금까지 7.3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부터 학생 지도를 한다며 상담 카드란 것을 만들어서 각종 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학기에도 그대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3월 전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생활지도 도움 카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쌤이 상담할 때 참고로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친밀도를 살핀다며 가족을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특이사항을 파악한다며 가족 중에 지체 장애인이 있는지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며 경제 형편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폭력 문제 등 생활지도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상담 카드는 졸업할 때까지 담임에서 담임으로 전달했다가 졸업하면 없앤다는 겁니다. 학교 말이 되자 일선 학교에서 문제 학생 낙인이고 학생 사찰이라며 거부하는 교사가 잇따르고 있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도 SNS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작게 잘못한 자료들도 다 그대로 직접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좋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관찰권, 감시권은 있는데 상담권은 없는 거죠, 교사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도 학생 상담 내용을 전산에 누적 기록하는 공간이 생겨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란 명목으로 아주 개인적인 것까지 물어서 적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환율이 대구 지역 수출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대구 지역 수출 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달러에 1094원, 100엔에 1271원으로 최근 환율이 벌써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 하락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채산성 악화라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고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응답이 38%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상위 관계자는 최근 환율 하락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인위적인 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수출 기업도 선물 환이나 환 변동 보험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환 위험을 관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오는 10월쯤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을 다닐 전동차의 주행시험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의 제작과 각종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돼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빠른 6월부터 차량 기재 전동차를 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기재 반입되면 성능 확인 등을 거친 뒤에 10월부터 본격적인 본선 주행 시험을 거쳐 2014년 하반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거나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 참여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청구 건수도 적지만 어렵게 청구되더라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주민 발의제를 도입한 건 지난 2007년이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구된 조례안은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2011년 말에 제출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은 우여곡절 끝에 명칭과 일부 내용이 수정돼 주민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 형태로 제정됐습니다. 더욱이 올해 동지역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하려던 급식 예산이 시의회에 의해 삭감되면서 결국 조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평생교육원 설립 조례안도 국가 예산 지원에 관한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상위법이 없다고 한다라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미제정된 법률을 아니라서 지방에서 먼저 시행해보고 그것에 대한 법률에 대한 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작용도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 포항시의회는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기만 생각한다면 주민 발의하면 전부 다 조례를 제정해주면 좋겠지만 또 의원이나 의회의 고민은 또 포항시 전체의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또 상위법에 그 부분이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 감사 청구제도 지난 2000년 도입됐지만 13년간 경북에서 실제 청구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포항시에 대한 두 건의 감사 청구도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됐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점차 다양화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여서 주민 참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는 겨울철 도로 결빙과 폭설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사 중지 조치를 내렸던 지방도 등 도로 공사 현장에 오는 21일부터 공사 중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중지가 해제된 곳은 청도에서 경산, 고령에서 개진 1, 2공구, 울릉 일주도로 등 경북 지역의 9곳으로 경상북도는 최근 기온이 올랐기 때문에 공사 조기 발주를 위해 공사 중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올해 경북의 역점 사업인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영천 동이 참누리원 한이마을 조성 사업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또 영천 농업기술센터를 확장하는 농업인 교육복지센터 건립 사업,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에 숙박 기능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대학교가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개발을 돕고 또 기업은 이들 대학의 졸업생을 채용하는 산학협력 모델이 대학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학은 교수들이 보유한 특허까지 이 기업들에게 개방하고 있음 눈길 끌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여 기업과 산학협력을 진행 중인 안동대 공대가 교수들의 특허를 소개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70명의 공대 교수가 보유 중인 특허는 200여 개 정도. 이 가운데 의학용 신소재와 옹벽 설치공법, 무선 통신 기술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하고는 지난 한 4년 동안 몇 가지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해왔어요. 좀 획기적인 그런 상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제품이 거의 나와 있는 단계고.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력을 대학 연구진이 도와주는 산학협력 사업에는 한 해 수천억 원, 대학별로는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대학이 원천 기술에 집중하는 반면 기업은 이미 검증된 기존 기술에 관심을 두는 등 시각차를 드러내며 성과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다큐멘터리 중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주 미팅을 가진다든지 모여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모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대는 교수들의 이번 특허 공개를 통해 대학과 현장의 간극을 좁혀가면서 기업이 원하는 당장의 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기업체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업체에서 이제 그 필요로 하면은 언제든지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는 정책을 저희 학교도. 학생 수 감소와 이공계 기피라는 이중고 속에 산학협력이 돌파구로 부각되면서 학교와 기업 간의 경계 허물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특수재난사고에 대비한 119 특수구조단이 설립됩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상주 염산 누출사고 당시 일반 구조대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수구조단을 구성해서 오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구조단은 대책팀과 긴급기동대, 소방항공대 등 3개 팀 38명으로 구성되며 특수사고 분야에 인력과 장비를 재배치해서 화학 원자력과 산악 순환 사고 등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석탄 산업 사양화로 침체 빠진 문경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 문경시가 공동으로 문경시 신기동 일대 43만여 제곱미터에 오는 2015년까지 590여억 원을 투입해 제2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문경시 석탄박물관 뒤편에 오는 8월 갱도체험관도 준공합니다. 이 밖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지원받아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폐광지역 안에 창업과 확장,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폐광 대체 산업 융자금도 지원합니다. 그 옛날 마을 입구를 지키는 장승도, 또 흙을 빚어 가마에 구운 도자기도 장인의 손길이 없었다면 탄생될 수 없었을 겁니다. 돌아가는 물레 위에 세월의 흔적을 고이 간직한 장인의 손, 그 정갈한 손끝에 담긴 장인의 숨결을 이번 주 문화계 소식에서 만나봅니다. 그냥 두면 흙에 불과하지만 흙을 거르고 빚고 또 굽는 장인의 손길이 더해질 때 흙은 빛을 발하는 도자기가 됩니다. 문경대 유태근 교수는 도예가에게 손은 생명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저한테는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감각을 준 손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만드는 어떤 그런 손이기 때문에 저는 생명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의 뿌리 위에 시대와 개성을 담는 것이 현대 도예의 본분이며 요즘처럼 깊은 겨울은 도예가들에 있어 또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눈과 함께 촬영하십니다. 마시는데 간혹 앞도 보고 뒤도 보고 하면서 원래는 어떤 작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떨림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겨울의 끝자락.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망댕이 가마 역시 장인의 손길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경사도라든가 또 앞뒤 그 사이즈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그 손수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경험하고 감각하고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배워왔던 그런 공식들로 이제 그 만들다 보니까 아주 예민하고 힘들죠. 8대째 도자기를 빚어온 집안, 장인의 대를 잇는 사람은 용어도 기법도 최대한 옛것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서 비탈진 곳에 봉분을 이어 만든 망댕이 가마도 장작을 떼는 손길도 그 옛날 조선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막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장작이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져야 됩니다. 저 안에는 요는 칸이 짧아서 그렇지만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칸이 길어져요. 긴 세월 동안 문경 지역 특유의 흙뭉치로 만든 전통 가마에서는 수많은 도자기들이 탄생했고 최근에는 망댕이요 박물관도 건립됐습니다. 이렇게 겨울에도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사는 장인의 손은 지금 봄을 기다립니다. 돌아가는 물레 위, 봄을 기다리는 장인의 손길은 더없이 행복하게 보입니다.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오는 5월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상황보고회가 어제 안동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안동시는 보고회에서 개회식 행사가 열리는 시민운동장 보수공사를 비롯해 보조경기장과 안동체육관 전광판 교체 등 각종 공사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는 특히 남은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운영과 숙박시설, 꽃길과 꽃탑 조성 등 본격적인 손님맞이 준비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전국생활재축전은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안동시민운동장 등지에서 열립니다. 울진군은 이달 말에 열리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 중에 울진대게 맛과 모양을 살린 울진대게빵을 시범 판매합니다.
울진 대게빵은 대게를 형상화해 만든 금형 틀에 대게살 가루와 파당금 등을 넣어 대게 맛을 살렸습니다. 울진군은 이번 축제 기간 울진 대게빵의 시범 판매와 홍보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장년층이 여행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비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광공사가 55세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6%가 관광을 제약하는 요소로 비용을 지목했고 관광지까지 거리가 멀어 체력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 때 지출하는 비용으로는 11에서 20만 원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바랍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영상 6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추위는 목요일부터 풀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최고 8cm가량의 적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 중에 눈은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되찾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6도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 낮 기온 4도로 예상되고 북부 지역의 낮 기온 3도에서 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7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추위는 목요일쯤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